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 최근 시장 상황 쭉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불확실성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좀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자본 규모를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큰 손. 대표적으로 좀 국민연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이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앵커 브리핑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의 지분 변화가 크게 나타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아예 신규 매수를 10%가 넘게 했고요.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다 건설주죠. 지분을 추가로 2%, 1%포인트 이상 이렇게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LS일렉트릭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에서 약 0.7%포인트 정도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판 거죠. 이 내용을 좀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주,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건설업종. 조금 전에 박순혁 작가도 이 건설 쪽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건설업 지수를 보시면 대단히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뭐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8월 5일 이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 때부터의 반등 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같이 떨어졌고 올라가는 반등 폭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이 수치상으로 좀 넘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건설업종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건설업 지수 중에서 대표적인 두 종목,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이 추가로 지분을 늘린 두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부터 보죠. 아까 건설업 지수보다 더 반등폭이 크죠? 확실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앞에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바닥을 기다가 반등을 8월, 7월 중에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역시 금리나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로 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건설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일이 늘어난다. 수익을 늘어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가 혼용이 되면서 혼합이 되면서 건설주고 특히 이제 GS건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더 보죠. 그래서 GS건설의 목표가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증권이 12.5% 올렸고 미래에셋증권도 16.7%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GS건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영업 손실이 났었는데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이 붕괴 사고. 그래서 이제 GS건설이 순살 아파트를 만든다는 이런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그런 건설회사였는데 올 들어서는 한 3,900억 가까이 영업 이익을 기록해서 영업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HD 현대건설도 한번 같이 현대산업개발도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도 아까 GS건설보다는 조금 덜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8월 초에 급격하게 하락했다가도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 앞서 HD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역시 바닥을 기다가 7월부터 좀 똑같은 이유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수준 한번 보죠. KB증권 16.7% 올려서 38,500원까지 목표 주가 올렸고요. 하나증권은 무려 목표가를 40%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 전보다 만 원이나 좀 목표 주가를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첫 번째 금리나 수혜, 두 번째 지금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주는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전에도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 에크만이라든가 드럭켄밀러 같은 미국의 투자 대가들도 이 금리나 수혜가 결국 부동산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캐나다 부동산 회사라든가 미국에 있는 아파트 임대업 하는 회사의 지분을 대거 매수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지금 미국에서도 투자 대가들이 부동산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런 결과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그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죠. CJ대한통운도 좀 빨리 보겠습니다. CJ대한통운의 주가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상반기에 한번 크게 반등을 했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근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10%가 넘게 좀 추가로 새로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큰 손이 하나 좀 달려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국민연금이 많이 샀던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유통계 특히 이제 이커머스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한 좀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의 알테시까지 달려들다 보니 정말 이제는 뭐 몇백 원 단위, 몇 원 단위까지 이제 이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통 쪽, 이 배송 쪽을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건데 그 아웃소싱의 효과를 이 대한통운이 지금 최근에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랑 배송 계약도 다시 맺었고 지난 7월에는 신세계 G마켓에 배송을 맡기로 해서 특히 이제 해외 쪽 배송 물량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지 대한통운의 호재가 되고 있는 건데 아직 보시면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호재들 이런 두 가지 어떤 호재적 측면에서 이제 대한통운의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상황도 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퍼시픽하고 LS 일렉트릭 이제 지분을 줄였던 종목들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래퍼시픽 주가 보면은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약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직 수익률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볼까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신고가를 이제 만들었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설비주 또 전선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수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부담도 있고 또 하나 이 전력 설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이 성장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회사들 보면 국민연금이 팔았던 이유도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현상 유지 쪽이다. 이걸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제는 이 전력 설비나 전선 쪽, 뭐 화장품 쪽의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에 나설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